자, 안녕하세요. 성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건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제품 하나를 리뷰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 총기 이름은 FNX45입니다. 제가 4.5기용보다는 9mm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4.5 같은 경우 탄자체 워낙 크니까 좀 뚱뚱해 보이고 좀 날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뭐 몇몇 총들 빼고요. 특히 4.5의 상징이 이제 콜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4.5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 오늘은 이 제품으로 제가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NX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양손잡이용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엄지로 이 왼쪽을 누르잖아요. 왼쪽을 누르면 당연히 탄집이 빠집니다. 반대쪽 또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왼손잡이이신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재장전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FN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FN의 또 이제 대표적인 상징인 라이플이 스카가 있는데, 스카 같은 경우도 양손 양쪽으로 재장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또한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스톱도 양쪽에 있습니다. 분해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왼쪽에만 존재하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하고 왼손으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오른손이 편하겠죠. 지금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이제 왼손잡이도 재장전이라든지 뭐 안전장치, 슬라이드 스톱 그런 거를 좀 수월하게끔 그렇게 이제 양손잡이를 위해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가늠자와 가늠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일반 권총들에 비해서 가늠자와 가늠쇠는 많이 높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사격관대 크게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고 듣기 좋습니다. 참고로 이 총기는 딥코킹이 있는데요. 근데 딥코킹이 조금 다른 총기들에 비해서 약간 다릅니다. P26이라든지 그런 딥코킹 레버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베레타처럼 안전장치를 통해서 딥코킹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딥코킹은 안전에 두면은 코킹이 되는데요. 이거는 좀 딥코킹이 다릅니다. 안전장치를 밑으로 내리면 딥코킹이 됩니다.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딥코킹의 방식이 아니죠.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베레타 M9하고 좀 비슷한데, 반대로 레버를 내리면 딥코킹이 되는 거. 이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게,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네모난 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나름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FN 각인도 굉장히 잘 새겨져 있고요. 이 그립 부분은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각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FNX 택티컬 각인하고 FN 각인도 굉장히 잘 파져 있습니다. VFC의 외관 리얼리티는 정말 저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메이드 인 US 각인도 심지어 존재하고요. 타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밸브가 뒤에 있습니다. 보통은 가스밸브가 이 바닥 부분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습니다. 왜 여기다 두었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리얼리티를 중요시하는 VFC다 보니까 이쪽에 밸브를 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사실 좀 리얼리티가 많이 약간 떨어지죠. 신경 쓰일 분들은 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늠자를 좀 보자면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약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는 마루이 글록 26인데요 보시면은 슬라이드 위치를 맞춰서 본다 하더라도 한 두 배 정도 높은 것 같네요. 이 가늠쇠 가늠자가 높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오류이자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밤이라서 제가 이거를 사격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데요. 슬라이드 스톱 소리가 굉장히 밝고 좋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메탈같이 정말로 맑고 청량한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들리기 때문에 글쎄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맑고 청량한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FN, FNX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총이고요. 이제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요. FN 회사가 벨기에 회사인데 FN USA도 있습니다. 스카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Made in 벨기에가 아니라 Made in USA인 경우도 있습니다. FNX에 보면은 Made in USA가 적혀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